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공감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해와 공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그래서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돼요.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저절로 존중이 된다. 그리고 수용과 존중도 제가 동그라미로 묶어놨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거예요.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되고 존중이 되면 수용이 돼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다시 경청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경청하게 되고 이 루프가 돌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가족들이 대다수의 어디에 막혀 있느냐? 일단 존중하는 마음을 안 가진 경우가 많아요. 모른다. 나는 안다, 지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상당수의 가족들이. 나는 알고 지는 모른다. 어떻게 해야 병이 낫는지 나는 알고 지는 모른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나는 알고 지는 모른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말을 들을 생각 안 하고 내 말을 하기 바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첫 출발점이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지 삶이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고 지 삶은 지가 사는 거예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지 인생은 지가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주면 돼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권리가 지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지 인생이니까 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고 자 그 다음에 지가 지 인생이기 때문에 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나는 자식이지만 자식의 겉모습만 알 뿐이지 속마음을 알 길이 없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죠. 당연히. 당연히 물어봐야죠. 당연히. 묻고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할 때 그래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 그래 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그래 그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아 그랬어?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물어주고 끊임없이 그 마음에 안부를 물어주고 그 마음을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자 아는 바가 없다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로부터 시작하면 잘 들어줄 수 있어요. 자녀의 모든 이야기가 한편의 드라마다. 망상도 드라마고 환청도 드라마고 하루하루의 생활 자체가 드라마예요. 연속극이에요. 우리 드라마 어제 드라마 방영됐다가 오늘 새로운 또 방영이 되면 어제까지 내가 드라마 봤다 해서 오늘 드라마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틀어놔놓고 또 보잖아요. 오늘은 어떤 사건이 전개되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조현병 있고 조울증이 있고 어제의 자녀와 오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했던 망상과 오늘 하는 망상은 다른 망상이에요. 후속편이에요. 어제 들었던 환청과 오늘 듣는 환청은 다른 환청의 후속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의 내 자녀를 알았다 해서 오늘의 내 자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래 잘 잤나부터 시작해서 한마디 뭐를 하면은 그래 그랬어 그랬어 옛날에 들어봤던 이야기 같은데도 이야기하면 그래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도 오늘은 스토리가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들어봐야 돼요. 모른다로 생각하시고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요.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 자녀의 관심사가 뭔가에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자녀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싶어 하는지 오늘 하루 지내면서 뭘 느꼈는지에 그 안부를 물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요게 출발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민혁 선생이 했던 말에 조금만 이어서 보충을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 김민혁 선생이 우리 당사자들의 증상을
아기들이 칭얼대는 것, 내지는 아기들이 우는 것,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말이 상당히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아까 김민혁 선생님 그 말에 그랬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에 차단되어 있다. 너무 힘드니까. 세상살이가 자기 딴하는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감정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지 않기로 한 거예요. 마치 로봇처럼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냥 감정이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거는 느껴요. 막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근데 왜 불안한지를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가 난다. 이건 느껴요. 근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지는 더 심하면 불안하다도 못 느끼는 환자들도 있어요. 화가 나는 것도 못 느끼는 환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내가 불안한지 화가 난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편한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더더욱 많이 차단된 당사자들은 몸이 아픈 걸로 느껴요. 자기가 막 속이 쓰리다. 왜 이렇게 몸에 내가 어디가 지금 병이 난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 막 병원에 이쪽 벽과 저쪽과 막 병원에 수도 없이 찾아다니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자기는 몸이 아픈 걸로 느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못 느끼니까 더더욱 자기 욕구는 더더욱 못 느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나아가서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런 걸 더더욱 자기는 감정도 못 느끼고 욕구는 더더욱 못 느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망상으로 나타난다든지 환청으로 들린다든지 아니면 와해된 언어로 나오든지 와해된 행동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완전히 음성증상처럼 돼서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조울증 같은 경우에 조증증상으로 팍 들고 터져서 엉뚱한 행동을 자꾸 하고 엉뚱한 일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상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안 하려고 슬픈 기분에 완전히 그냥 막 무력감, 무기력감, 허무감 이런 거에 빠져서 있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기들이 막 배가 고프면 운다든지 또는 오줌을 쌌을 때 똥을 쌌을 때 뭔가 불편해서 또는 몸에 뭔가 불편해서 막 칭얼대고 우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들이 울 때에 왜 우느냐고 애를 나무라진 않잖아요. 제가 뭐가 불편해서 울까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뭐가 불편한지 그래서 먹을 젖을 줘보기도 하고 아니면 기저귀가 괜찮나도 보고 애가 너무 놀고 싶어 하는지 봐서 같이 막 놀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기에 이제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부모님들도 눈치가 빨리 오잖아요. 아, 애가 배가 고픈 모양이다. 아, 애가 오줌을 쌌는 모양이다. 아, 애가 놀고 싶어 하는가 보다. 등등.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잖아요. 원리가 그거하고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보일 때 그 증상을 가지고 막 불안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강박 증상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거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겉으로 아기들이 찡찡대는 거, 칭얼거리는 거, 아기들이 막 우는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일 뿐이니까 그거 자체를 없애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김민혁 선생이 아기들 운다고 아기들 입 틀어막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증상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안에서 지금 뭐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해결이 안 되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증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얘가 지금 뭐가 불편할까? 뭐가 힘들까?
여기에 부모님들의 관심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제가 힘들어하는 게 뭐지? 제가 원하는 게 뭐지? 초점이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 접근하는 방법이 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러이런 강의를 듣고 등등하면 미루어 추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아, 저게 애가 이래서 그런가 보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지금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애가 자기 딴하는 지금 외로워서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데 친밀감을 못 느껴서 그런가 보다. 아, 애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있는가 보다. 애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한편으로는 그거를 미루어 짐작하기가 좋죠.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기가 좋으니까 길을 찾아 들어가기가 수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답은 지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애기들보다는 우리가 알아채기가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어려운 측면도 있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울고 뭐 할 때 몇 가지 단순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럴까? 오줌을 쌌을까? 아니면 어디 몸이 아플까? 아니면 놀고 싶어 하는가? 이런 몇 가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면 되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힘들어 할 때에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지금 열등감을 느끼는 건지 수치심을 느끼는 건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뭐 뭔지 이런 것들이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고 맥락이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지만 대신에 유리한 점은 대화가 되잖아요. 여한 상태에서도 대화는 돼요. 물어보면 자꾸 물어보고 지 말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혹시 이래서 그런 건가 저래서 그런 건가 하고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은 점점 근접해 가죠. 점점 근접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점은 그런 거예요. 증상을 보일 때에 증상을 없애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존의 치료법들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조건 증상을 없애는 데에만 초점을 두잖아요. 약 먹여서 증상 없애고 하여튼 증상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데 중요한 건 증상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상을 통해서 그 증상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 감정의 밑바닥에 있는 욕구를 알아차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끔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더더욱 제가 거기에 또 강조를 하자면 그거를 그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아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는 덜 중요하다는 게 내가 그 감정을 포착하고 내가 그 욕구를 알아차리면 지를 도와주기가 수월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건 지가 아는 거죠. 지가 지 감정을 알아야 되고 지가 막 몸이 아파 쩔쩔맬 때 아 이게 왜 자기가 몸이 아픈 걸로 이게 느껴지는지 실제로는 우리 흔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듯이 뭐가 속이 뒤틀리면은 실제로 배가 아프죠. 보통 사람들도 배 아픈 경우가 있어요. 속 뒤틀리면. 그러니까 막 속이 막 아프다라고 할 때 뭔지 모르지만 속이 뒤틀렸나 보다. 그게 뭐지?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가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라고 할 때 내과에 가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어디 가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 내가 이래 속상했던 게 그것 때문에 이게 이 배가 아픈 게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자기가 막 불안할 때 집에 가만히 있어도 막 불안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누군가가 내 집에 침범한다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화장실에 가서 내가 소변 누는 소리가 딴 사람
윗집에 들릴까 봐 아랫집에 들릴까 봐 왜 이렇게 내가 이걸 불편해하지? 나한테 어떤 수치심이 있어서 그렇지? 라고 해서 스스로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수치심이 있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내가 이걸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자기 욕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해하는 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내가 상담자가 알아차렸다 해서, 부모가 알아차렸다 해서 너는 이래서 그런 거야. 또는 너는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해주는 걸로 이게 본인한테 탁 안 와닿죠.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캐치를 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열심히 내가 지 이야기를 자꾸 끌어내줘야지만 지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문득 깨닫는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게 엄청 내가 속이 상했었구나.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엄청 부끄럽고 쪽팔렸었구나. 근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겁을 내는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들어주는 이유가 내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알아야 되지만 나도 알아야 지를 도와주기가 수월하지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흔히 하는 실수가 그거죠. 자, 첫 번째는 애초에 그걸 알아볼 생각을 안 한다. 증상이 나오면 무조건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지. 뭐 예를 들어 망상을 이야기한다,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 또는 막 어떤 엉뚱한 짓을 한다고 무조건 저것도 병 재발했다, 병 심해졌다, 약만 더 세게 해서 그게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김민혁 선생 아까 강의했던 게 보면 애기 우는데 입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못 울게. 그래서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고 애초에 저 증상을 왜 보이는 거지? 뭐가 불편하지? 지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지를 알아볼 생각을 애초에 안 한다 하는 요게 첫 번째 흔히들 잘못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한번 알아보자. 도대체 지가 뭐가 불편한지 지가 지금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자 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물어보고 등등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되니까 부모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내가 알았어요.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았는데 내가 알았는데 여기 또 흔히 하는 실수가 내가 아 알았다 하는 게 제대로 안 건지 헛방짚은 건지를 본인한테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 알았다 했으면은 반드시 본인한테 아 내가 이때까지 네 이야기 잘 들어보니까 네가 이런 걸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게 맞니라고 지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맞아요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알아들은 것이고 바로 알아챈 것이고 근데 나는 아 알았다 했는데 상당수의 경우에 보면 내가 헛짚었거든요. 내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알았다 해버린 거지. 사실은 지는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다른 걸 원하는데 내가 알았다라고 하고 내가 엉뚱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알아보려고 증상을 없애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그 증상의 밑바닥에 어떤 불편함이 있길래 도대체 뭐를 원하길래 자기는 어떻게 되면 좋게 뭐를 원하길래 그런다는 걸 알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반드시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지한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가 맞다라고 해야 비로소 제대로 안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지가 알았다 했어요. 알았다고 지가 아 맞아요. 맞아요라고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지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알았다 하면 알았다 해서 부모가 또 계획을 세워요. 아, 그러면 내가 네 친구가 필요하니까 내가 친구를 어떻게 만들도록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부모가 들어서 막 친구 소개시켜 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요. 외로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부모가 들어서 아, 네가 그러면 학교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대학을 무슨 과를 가면 좋을까? 또 이제 부모가 막 제 적성에 뭐가 맞을 때 부모가 막 궁리를 해서 네가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저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제 부모가 자꾸 제안을 해요. 자, 부모가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부모가 제안을 하는 건 그냥 팁으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니 저런 방법도 있지 않겠니 뭐도 있지 않겠니 하는 정도로 가볍게 그냥 툭툭 던져 볼 수는 있는데 부모들 중에는 고집스럽게 아,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방법을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니는 지금 니 그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니는 이렇게 해야지 되라고 내가 계획 세워서 자꾸만 그 계획을 본인한테 강요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지한테 물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한테 물어봐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지 스스로가 아 내가 이래서 불편했구나를 지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 스스로가 그래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지 스스로가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라고 지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의 방법까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부모는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지가 지 자신을 더 알아가도록 지가 지 자신을 알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지가 아 나 이런 거 원해요. 나 이거 할래요. 라고 지가 선택을 하고 선택하고 나면 지가 이제 실천을 하겠죠. 실천을 하는데 벽에 부닥치여서 힘들어할 때 부모가 그 힘들어하는 이야기 또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지가 이 방법으로 하려다가 안 되면 다음엔 방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방법으로 바꾸고 또 안 되면 또 이 방법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부모한테 요런 걸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럼 그때 그건 내가 봐서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고 못 들어주는 거면 부모도 못 들어준다 해야지 되죠. 예를 들어 돈을 1억을 내놔라 하면 너한테 돈이 1억이 없는데 그럼 못 들어주면 그거는 곤란하다. 내가 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한계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 그 이상의 돈은 나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도와달라 본인이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게 나의 현실적 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내가 침해를 당하느냐 침해를 당하지 않느냐 그건데 나의 현실적 여건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면 되고 해줄 수 없는 건 안 해주면 돼요. 그런데 흔히들은 부모들이 또 이 시점에서 뭐를 생각하면 교육적인 걸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쟤한테 도와주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가 아니면 틀린가 잘못하면 버릇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또는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도 혹시나 저렇게 하면은 지 병이 나을까 싶어서 오만 돼서 돈을 다 빌려서까지 대주기도 하고 등등한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 단계적으로 제가 여러 단계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부모가 애초에 관심을 안 갖는 그 증상만 없애려고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지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들어주는데 부모가 아하 알았다 하는 순간에 진짜로 그건지 아닌지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모가 알았다 생각하면 알았다고 착각합니다. 그 이야기 알았다 하더라고 또 안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물어서 지가 맞다 해야 맞는 겁니다. 그 이야기 세 번째 지가 맞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가 진짜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가 스스로 자기 내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감정이 뭔지 욕구가 뭔지 지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 해결 방법도 지한테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부모는 부모가 해결책을 자꾸 만들어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선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가 그렇게 해서 뭔가를 실천하려고 할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권투 같은 거 할 때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건 지고 부모는 링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밖에 있다가 지가 땡 하고 쉬는 시간 돼서 왔을 때 옆에서 막 물 주고 막 수건으로 붙여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로 하는 거 지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고 그런데 이때에도 본인이 뭔가를 도와달라 어쩐다라고 할 때 도와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면 되는데 요때 판단의 기준이 내가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기준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면 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자꾸 나서서 뭔가를 하려 하는 건 이건 실제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판단하거나 치료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도와줄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현실적인 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교육적인 거나 치료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